뭐야? 오이? 왜? 아파도 뭐야? 어머 뭐야? 여기 잘해 저거? 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음악생 금을 내놨겠지. 저 이거 봤는데? 진짜 주인공이요? 네.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말이 되나? 그저 치열한 날들. 종우 씨가 이게 악뮤 이렇게 좋아요? 진짜 캔 건가?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아무렇지 않게. 떠나던 날. 아니 손이 뭐 어떻게? 어머. 네, 안녕하세요. 저 노래 부르면서 사과 쪼개던 고딩, 지금은 성인입니다. 하기 전에 이거 함부로 드실 수 있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혹시 잠깐 한번 이거 어디서 먹고 가는 사과거든요. 정말 귀한 사과. 그죠? 네. 아, 뭐야? 와, 치아에 닿자마자 놀라셨어요. 네. 역시, 와. 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 메론을 깔라고? 메론 너무 센데? 무찬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 돼, 저거는. 오렌지는 쪼개봤고, 배도 쪼개봤고. 오렌지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여기서 제일 어려울 것 같은 멜론을 제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을 어떡해. 손가락으로 어떻게 깨? 어머. 하나, 둘. 아우, 어때? 셋. 오! 오. 와. 네. 멜론을, 오, 이게 줄줄이 세네요. 네, 멜론을 깼고요. 저게 가능하다고? 이게 단단하지 않나? 엄청 단단해요. 저 두께가 어마어마하신데. 평소에 화가 좀 많으신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다음 과일을 아! 당첨되셨거든요. 네? 뭐가? 아, 밑에 지금. 아, 밑에요? 응? 사랑의 메뚜기. 아, 어? 아, 뭐 어렵게 국명을 또 공개했네요. 아. 오케이. 자신 있습니다. 워낙 즐겨 듣던 노래여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 좀 제가 이 곡을 뽑은 것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걸 찍을 때쯤은 우리 라인업을 몰랐겠죠? 알겠죠. 근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어? 뭐야? 아! 노래 교실. 왜 이렇게 많이들 배우시는구나. 먼저 연습해 보세요. 종훈이 씨 아니죠?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애교. 응? 애교예요, 애교.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부르면 특징이 없어. 뭘 해야 돼? 댄스를. 오, 댄스를 해야 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시작. 어쩌니 아니래도 저요. 이게 되게 홀린 것 같아. 약간 종교 집단처럼. 댄스를 해야 돼. 이것을 종호 씨가 나와서 한번 나와봐. 자, 박수 주세요. 앉아.
나무가 있구나. 잘하네.